여러분 안녕하세요. 핫설입니다. 이번 시간엔 그렇습니다. 본인 스스로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남자의 사랑이다 라고 울부짖고 있지만 남들 눈에는 그저 가짜 않고 철없고 남 생각 하나도 안 하는 즉 집이 모르는 그런 걸로 보이는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. 그럼 뭔 내용인지 봅시다. 제목 그 집안의 가장인 가난뱅이 여친을 내가 구원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결혼 거부 광탈당했습니다. 아니 여러분 이거 왜 이런 겁니까? 얘 왜 이러는 거예요? 원제 가난한 여자친구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?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35살 남자인데요. 결혼 문제 때문에 고민이 너무 많아서 들어왔습니다. 약 4년 정도 만난 여친이 있어요. 이제 딱 서른이고 사실 초반부터 서로에게 동시에 호감을 느꼈지만 정말 이상할 정도로 강하게 벽을 치는 여친 때문에 연인이 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. 여하튼 뭐 얼굴 이쁜 거야 뭐 당연한 거고 한눈에 반했죠. 또 제 주변 친구들도 정말 하나같이 입을 모아 칭찬을 할 정도로 성격이 정말 착하고 싹싹하며 거기다 집안 살림도 잘하고 소위 말하는 요즘 애들 비하하는 의도 아닙니다. 요즘 애들 같지도 않고 경제관념도 똑 부러지며 독립성도 강해서 이미 학생 때부터 부모님한테 손 벌린 적이 없다 하더라고요. 다만 사귀게 되면서 정확히 알게 된 일인데요. 여친은 사실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.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늘 그랬다고 하더군요. 그리고 저는요 이와 반대로 결혼에 대한 로망이 있고 또 저희 집안 분위기 자체도 되게 비슷해요. 그래서 여친은 이런 제 생각과 집안 분위기를 알고 결국 본인과는 다른 쪽으로 갈 사람이구나 싶어서 호감은 있지만 연애는 하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대요. 자기 때문에 원하는 미래를 포기하게 만들기 싫었답니다. 그렇지만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쫓아다닌 것도 있고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 역시 뭐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. 결혼은 아주 나중에 일이라 생각을 했죠. 그리고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정말 깊은 사랑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. 죄송합니다. 그때는 좀 가볍게 만난 건데 아무튼 만나면 만날수록 점점 더 좋아지고 사랑스럽다 이겁니다. 야, 여친이 너보다 훨씬 어리고 얼굴이 이쁘니까 그런 거 아니야? 이러실 수 있는데 예, 맞습니다. 왜 아니겠어요? 이게 아니라고 하면 그것도 거짓말이겠죠. 그러나 이건 그냥 부가적인 거고 그냥 사람이 좋습니다. 사람 자체가 너무 좋다 이거예요. 본인이 손해를 보는 일을 당해도 큰 소리 절대 안 내고 차분하게 상대의 의도를 물어보고 또 저하고 싸울 때도 그런 게 얘가 5살이나 더 많은 따지고 보면 제가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 뭐야 나보다 애가 훨씬 더 어른스럽네 이런 생각 감탄이 느껴질 정도로 갈등을 풀어가는 능력과 방법이 탁월하고 그리고 상대에 대한 배려가 정말 가득한 여자예요. 이런 여자를 제가 어떻게 놓치게 했습니까? 제가 생각했을 때도 야 이건 서운하겠는데 이런 일이 생겨도 그래요. 이걸 그냥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차분하게 대화를 시도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확히 설명하며 또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도 물어봐요. 그러다 오해가 아닌 게 판명이 나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사과를 부탁한다라는 말을 합니다. 얼마나 이쁩니까? 진짜 지금까지 살면서 말을 이렇게 이쁘게 하는 사람 저 정말 처음 봤고 그냥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나는 평생 따뜻하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어요. 이런 여자 본 적 있습니까? 없죠? 어릴 때부터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지금도 그래요. 혼자 힘으로 타지역으로 와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. 거기다 돈도 또래보다 확실히 더 많이 버는 것 같고 말이죠. 그런데 다만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여친의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하다는 거예요. 뭐 지금은 물론 학생 때부터 본인이 생활비 지원을 했었다고 합니다. 특히 어머니 병원비랑 동생 용돈, 뭐 집안 생필품 등등등 현재도 월급의 거의 대부분이 집으로 들어가는 모양이에요. 그래서 본인에게 결혼은 사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저는 이런 거 다 괜찮거든요. 사랑하니까 절대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괜찮아요. 솔직히 저희 집안이 꽤 여유가 있고 그래서 수도권에 제가 결혼만 한다면 자가로 신혼집을 마련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. 이미 부모님 당신들 노후도 충분히 차고 넘치는 그런 분들이세요. 그리고 저도 그런 게 지금 제가 모은 돈도 제법 큽니다. 적지 않아요. 그리고 현금 외의 자산도 이 역시 마찬가지 제법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결혼에 문제가 될 건 진짜 단 하나도 없는데 여친은 결혼을 절대 못한다고 해요. 왜 그러냐?
나랑 결혼하는 게 그렇게 싫으냐?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본인 인생에서 결혼이라는 건 진작에 포기를 했고 그래서 준비는 커녕 상상조차도 안 해봤답니다. 그냥 이렇게 엄마랑 동생이랑 살다가 갈 거래요. 사실 여친 어머님은 지금 몸이 되게 안 좋은 건 맞습니다. 또 여동생도 지능이 조금 모자란 그런 사람이에요. 일상생활은 가능한데 학습 능력과 사회성이 조금 떨어지고 뭐 그래도 1대1 대화를 해보면 무난한 수준이라고 봅니다. 제가 해봤거든요. 끝으로 아버님 살아계시긴 한데 예전에 다른 살림을 차렸대요. 그래서 여친은 아버지가 이 집에서 나간 걸 이해를 한답니다. 얼마나 힘들면 나갔겠냐고. 또 가끔씩 연락을 하면서 지낸다고 하는데요. 여하튼 이런 가정의 환경과 분위기 때문인지 사랑을 받는 것도 큰 거부감을 보였던 여친입니다. 그래서 처음엔 이런 감정적인 부분만 해결이 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럴까요? 대체 왜 이렇게까지 결혼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걸까요? 나는 돈이 있는데요. 나중에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막 울면서 얘기를 해봤거든요. 그랬더니 여친도 같이 막 울면서 하는 말이 지금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한계가 있는 거야. 언젠간 내 스스로가 부채감을 느끼게 될 거고 나는 그게 상상만 해도 온몸이 부셔지는 것 같다. 지옥 같은 끔찍함이 느껴진다고. 그래서 싫은 거야. 무엇보다 나는 이번 생에서 책임질 일이 정해져 있어. 내가 오빠를 사랑하는 건 맞지만 결혼을 꿈꾸는 거면 그냥 우리 여기서 헤어지자. 아직 안 늦었어 오빠. 이러는데 사람이 정말 미쳐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. 너 아니면 안 돼! 내가 누구랑 결혼을 해! 예? 거기다가 보면 볼수록 너무 안쓰럽고 가엽고 불쌍한 여친이라서 더더욱 저와 안정적인 가정을 함께 꾸려나가면서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는 걸 제 눈으로 반드시 보고 싶은데 얘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확신을 하는 것 같아요. 결혼을 거절하는 그런 분명하고 뚜렷한 이유도 없어요. 그냥 난 그런 게 싫다. 빚지는 거 싫다. 뭐 이러고 있는 거죠. 그러더니 뭐라더라? 이상하게 결혼이라는 걸 생각만 하면 엄청난 거부감이 생기면서 막 모든 것들이 다 끔찍해지고 속이 막 울렁거린다고 하는데 이건 뭔 소릴까요? 만약 이거 트라우마 문제라면 그러면 어떻게 병원 치료를 해보면 될까요? 그게 아니면 이 모든 게 제 욕심인 겁니까? 저요 이 여자 살면서 두 번 다시는 죽어도 못 만날 그런 사람입니다. 놓을 수가 없어요. 이대로 포기를 하자니 숨이 막혀 죽어버릴 것 같은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걸까요? 제발 좀 도와주세요. 후기 있습니다. 댓글 1번 그냥 놔주세요. 지금이야 뭐 쓰니가 여유로우니 여친 집안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만만하겠지만 여친이 원치 않아도 여친 호러머니 아프거나 모자란 동생 뒷바라지까지 다 해야 되는 겁니다. 그러다 보면은 쓰니 부모가 평생 일구는 그 재산 여친 집으로 흘러들어가는 건 순식간이고 또 쓰니도 사람인지라 그리 되면 본전 생각날 수 있어요. 너무 그렇게 자신하지 마세요. 부부가 살다 보면 항상 행복하기만 한 게 아닙니다. 여친 성격에 다툼이 발생해도 아니 그냥 평소에 그 부채감으로 인해 을의 위치에 있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할 말도 삼키게 되고 또 그게 여친 입장에서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인 반면에 쓰니는 아니 내 재산 내 부모 재산까지 다 너한테 들어갔는데 그게 얼만데 이런 생각이 0.00001%라도 드는 순간 너희들은 절대 동등한 위치가 아니게 되는 거죠. 물론 지금이야 밤하늘에 달도 별도 다 따줄 것 같겠지만 제일 변덕스러운 게 바로 사람 마음이에요. 쓰니 나이가 60이 넘어 그때도 모자란 처제 뒷바라지 한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되겠어요? 절대 쉬운 일이 아니야. 2번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쓰니가 여친한테 감탄하는 그 침착함과 차분함, 이해심이 많아 보이는 등등등 이 모든 것들 말이죠. 사실 남한테 그냥 감정적으로 선을 긋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. 천성을 넘어서는 거죠. 어떤 면에서는 그냥 무관심, 자포자기의 결과물인 거. 알겠어요? 타인은 물론이거니와 쓰니를 보면서도 마찬가지. 어차피 나랑 결혼할 사람도 아닌데 굳이 막 열내고 지저분하게 감정 소모할 필요 없지 뭐. 이런 거라고요. 수도 있다는 거지. 그리고 그런 마음일 경우 아이러니하게도 상대방 즉 쓰니 입장에서는 야 성격 진짜 좋다 이렇게 보일 법도 하는 겁니다. 보일 수도 있는 거라고요.
님 등살로 인해 일단 마음을 열기로 해버리잖아요. 예를 들어서 결혼하기로 마음 먹어버리면 바로 그 순간부터 광적으로 집착하고 계속 기대려 하는 등등등 어두운 면들, 또 본격적으로 발동된 그 보상 심리를 보게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. 최악의 경우. 그러니까 딱 한 가지만 명심하세요. 인생을 남들보다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 내면은 말이죠.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절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. 쓰니의 생각, 그 상상보다 훨씬 더 복잡할 수가 있다고요. 그거 다 감당되겠어요? 대대쓰니? 이건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. 남들에게 애초에 기대지를 않는 모습을 종종 봤으니까요. 하지만 제가 본 사람들 중에 그 누구보다 정이 많고 사랑도 많은 사람입니다. 오해하지 마세요. 아무리 삐뚤게 보려고 해도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. 남을 해하거나 상처 주는 행동은 절대 안 합니다. 물론 마음을 많이 다친 사람인 건 맞지만 그 상처로 그걸 빌미로 남한테 칼을 갈 사람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. 3번? 그렇게 좋아 죽겠어요? 아니 그냥 연애만 하면 안 돼? 치료까지 시켜가며 결혼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뭔데요? 설명해봐. 4번? 사랑한다면서 여친 입장은 전혀 생각도 안 하네. 여친 지금 가장이자 딸, 언니 역할로 사는 거 이걸로 자기 삶의 원동력으로 한마디로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건데 거기다가 이제는 아내와 엄마 그리고 며느리의 역할까지 행복이란 이름으로 짐을 더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. 네가 말하는 그 결혼은 말이지. 여친의 진짜 행복은 결혼해서 오는 게 아니라고. 그저 본인의 이상적인 행복만을 위해 여친의 행복은 싸그리 무시하고 그저 지만 생각하는 초이기주의자야 너는. 대댓글. 본인 행복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. 이거 뭐 100% 공감합니다. 예. 5번. 네가 여친 대신 그 집안 가장 노력까지 다하면서 평생 불만 없을 각오가 아니면 그냥 놔줘야죠. 개 얍삽하게 그 가정에서 여친만 쏙 뽑아다 네 옆에 놔둘 생각은 아니겠지 설마? 6번. 와 미친 이거 완전 개사이코 아니야? 아픈 엄마 장애 동생의 목숨 줄인 여친을 네가 빼오면 그럼 집에 아빠도 없는데 그럼 뭐야? 엄마랑 동생 그 두 사람은 그냥 죽어버리라는 거야? 그저 지 욕구만 채우는 결혼으로 인해 나머지 두 명의 삶이 끝난다는 인식도 못하는 쏘패구만. 7번. 현실적으로 따져보세요. 아프고 무능한 여자 부모와 엄마와 장애 여자 동생 평생 뒤치다거리 네가 해줄 수 있어요? 경제적인 건 물론이고 네가 직접 시중도 들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니네 부모님은 어때요? 이런 거 납득시킬 수 있습니까? 또 그리고 아이가 유전이라면 장애로 태어나도 원망 안 할 수 있냐고. 그냥 여자 불행하게 살다 죽게 놔둬요. 이따위 어둡지 않은 희망 고문이 더 나쁜 거라고 이놈아. 8번. 네 여친은 평생 돈 벌어서 자기 엄마랑 동생 데리고 살아야 하고 생활비랑 병원비랑 그런 거 다 대줘야 되는데 너 하나 조차하고 그 여자만 쏙 배울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? 여동생 지적장애인이면 유전될 수 있는 거 아니야? 어? 그럼 네 아이 낳았을 때 그리 되면 그거 원망 안 하고 다 감당할 자신 있어요? 제발 힘들어도 나름 잘 살고 있는 사람 자꾸 흔들지 마요. 네가 책임질 거 아니면. 대대쓰니? 그게 지적장애가 심한 건 아니고 경계성인가?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. 저도 가끔 밥 먹으면서 대화를 해봤는데 남들보다 리액션이 조금 늦고 문맥 파악 같은 게 늦는 뭐 한 두세 번 그렇게 말을 해야 알아듣는 그런 정도입니다. 또 학폭으로 고등학교 때 자퇴를 했다고 하네요. 대댓글. 아니 책임지고 원망 안 할 자신 있냐고 물었는데 뭐 계속 딴소리만 치하고 자빠졌어. 책임질 거냐고 아니면 놔주라고. 9번. 그냥 쉽게 말을 하겠습니다. 네가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야. 그냥 돈으로 그 여자 인생 전체를 사버리는 거지. 물론 거기엔 여자 엄마랑 정신적으로 불편한 동생 인생까지 전부 다 세트로 말이지 다 포함된 거라고. 개별 구매는 절대로 안 되고 반품이나 환불도 없다. 네가 여자 엄마와 동생을 절대적으로 즉 죽을 때까지 책임질 수 있어야만 그래야만 네가 사랑하는 그 여자가 사은품으로 딸려오는 거요. 어때? 결혼하기 참 쉽지? 이야 씨, 잔인하긴 한데 비유 자체는 진짜 개찔린다. 이거네. 10번. 신혼집에다 여친 엄마는 물론이고 동생도 함께 지내면서 진짜 가족처럼 살 각오 없으면 그냥 놔줘요. 싫대잖아. 왜 지랄이야? 아직 멀었습니다. 진정한 후기는 잠시 후 2부에서 가져오도록 할게요.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